아, 진짜 이 노래를 모르고 콘서트를 간 게 진짜 아우 진짜 이씨. 군이자면서 쿄키 구타와 아도상도 아수라짱입니다. 이 노래는 제가 모르고 있었다가 아도시 콘서트 통해서 듣게 됐는데 그때 너무 좋게 들었어가지고 음원으로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아수라라는 불교의 신? 그 팔이 6개 있고 머리 3개 달린 그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거든요. 그래서 가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? 아수라라는 인물을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. 아, 이 반주가 너무 좋더라고 콘서트에서. 진짜 노래가 지루할 틈이 없다. 아도의 노래는. 가사 보니까 대충 이해할 것 같아. 어, 맞다. 여기도 미쳤었어. 아, 여기 드럼이 진짜 미쳤네. 아, 너무 좋아. 아, 목소리. 아, 진짜 매력 있다. 아, 와, 이거 아니야? 나. 어, 저 농담 아니라 아도씨의 노래 중에서 손가락 3개 안에 들어가. 아, 그 정도로 너무 좋다. 진짜 쇼처럼 노래가 지루한 구간이 없어. 그냥 3분이 언제 지나간 지로 모를 만큼. 그리고 아수라가 어떤 신이었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. 염라 대왕마저 삼키고 이런 가사. 와, 미쳤다. 그리고 언더스탠드, 그러니까 보통 후렴은 앞에 불렀던 거를 복사 불어넣기 하고 이렇게 똑같은 걸로 이렇게 딱딱딱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후렴을 따로 부른 것 같아. 왜냐면 언더스탠드 할 때 발음이 다 달라. 이게 너무 매력적이야. 아, 존나 귀엽네. 어, 너무 귀엽다. 네고토와 아노요데이테. 야, 진짜. 아, 뭔가 아도시랑 너무 잘 어울린다 노래가.
드럼이 너무 좋다 노래. 아수라가 좀 약간 약간 이걸로 유명한 신이었나 보네. 어 이렇게 반응 딱딱딱 내려가는 것도 너무 좋아. 아. 어, 나카, 마마, 카파 이렇게 라인 맞추면서 이거 후렴 짠 것도 너무 좋았어요. 중독성이 어, 너무 심해. 여기에서 콘서트 때 정말 놀랐습니다. 어 드럼 진짜 흔한 있어도 아유 바뀌는 것도 너무 좋았고. 안다스탄 아하하하 갔어. 아하하 아 나 미치겠어 진짜. 아 눈물 날 정도로 좋다 진짜. 진짜 아도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. 아 잠시만. 아 아까 전에 브링방방 본 그 퍼스트 테이크 듣고 올해 들은 J-POP 중에서 제일 좋다 했었는데 아, 이거 들으니까 좀 생각이 바뀔 것 같아. 아 이것도 너무 좋다. 그러니까 이 노래가 노래 자체가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아도씨에 너무 잘 어울려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말 안 되네. 아 중독성도 너무 좋다. 어. 진짜 이번 노래에서는 드럼이 좀 큰일 했네요. 악기 중에서 이 박자 가지고 노는 게 예상을 못하겠어. 어떤 박자로 들어올지. 아, 진짜 이 노래를 모르고 콘서트를 간 게 진짜 아우 진짜 이씨. 아, 이 노래를 모르고 콘서트를 간 게 진짜 내 자신이 너무 밉다 진짜로. 와.